최근 인터넷 SNS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 화제의 음식. 아니 여기 왜 있어요? 이게 뭐, 랍스터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가 앉았는데요. 랍스터요? 이게 뭐예요? 댓글처럼 그야말로 충격적인 비주얼인데 이게 왜 이러죠? 도무지 알 수 없는 오늘의 메뉴?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화제 맛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와! 진짜요? 와, 대박! 등장과 동시에 박수가 터지는 오늘의 주인공! 오! 랍스터 구이? 빵 위에 랍스터가 올라간 건지 파이 위에 랍스터가 올라간 건지 낯선 비주얼의 이 메뉴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세상에 이게 뭐냐면 피자 위에 랍스터가 올라간 랍스터 피자예요. 오? 랍스터 피자라고요? 이런 게 있다고요? 피자가 왜 네모났죠? 피자는 다 동그랗다는 편견은 버려라. 놀라지 마시라. 여기 네모난 피자도 있습니다. 오? 사각편에 노릇하게 구운 피자 도우. 그 위에 고소한 치즈 듬뿍 올리고 형형색색 갖가지 토핑으로 맛과 색을 입혀 뜨거운 오븐에서 구운 사각 피자라는 맛은 이야 진짜 피자네요. 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엔 랍스터 차례. 피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초특급 재료 랍스터. 단단한 껍데기 속 자리 잡은 탱글탱글 꼬리살 발라주고 집게발은 뜨거운 물에 그대로 넣고 데칩니다. 집게발은? 데친 집게발은 칼로 살짝 두드려 아하. 소실 집게발도 발라서 한 곳으로 헤쳐 모인 랍스터. 발골 수준인데요. 네. 그대로 오븐으로 직해 250도씨에서 3분간 구워주세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건 이거죠, 이거. 와, 지금까지 대박. 이런 피자는 없었다. 없죠. 랍스터 올린 사각 피자. 와. 랍스터 피자를 소개합니다. 이야. 아, 소개했구나. 랍스터를 먹기 좋게 살만 발라 토핑을 올린 신박한 센스와 비주얼까지 모두를 사로잡은 화제의 피자. 어, 이재현 아나운서, 그 맛이 궁금하지야? 아, 한 입만 주세요. 맨날 먹던 동그란 피자와는 생김새도 맛도 전혀 다른 랍스터 피자. 너무 놀라. 처음엔 낯선 비주얼에 놀라지만 일단 맛을 보면 그 맛에 두 번 놀란다는데요. 화가 나, 진짜 화가 나. 보통 저희가 먹는 피자는 동그란데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 각으로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랍스터가 또 올려져 있어가지고 비주얼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짱짱. 상상 초월 랍스터가 통째로 올라간 사각 피자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빠르다. 와우. 바로 요리 경력 20년에 빛나는 셰프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20년이요? 오, 그렇게 오래됐네요. 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졸업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 출신 실력가는 마수. 그때 디트로이트에 가서 접하게 된 피자가 디트로이트 피자입니다. 오. 그쪽 지방에서는 이게 동그란 피자가 아니고 사각형 피자,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피자를 많이 먹어요. 그래요? 디트로이트 피자의 또 한 가지 특징! 바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도우! 우와! 오븐에서 갓 구운 피자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파이 같지 않아요? 와. 바삭함이 느껴지시죠? 잘 구운 사각 피자에 랍스터를 올리면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색 피자의 최강자 랍스터 피자 완성이요. 등장과 함께 시선 집중. 어머 이건 찍어야 돼. 인증사진 남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인증사진 맛집 인정합니다. 이야, 분위기가 좋네요. 네. 두툼한 도우에 듬뿍 올린 치즈 쭉쭉 늘어납니다. 바삭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갖춘 피자에 탱글탱글한 랍스터 살이 어우러지니 이 맛이야 말해 뭐해. 야들야들 랍스터 집게발 이재성 아나운서도 좋아하지요? 이거 한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괜찮아요? 네, 살려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분 피자 좀 드셔보셨네. 참 바삭바삭하고 속은 되게 부드러워요. 저 참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피자가 두꺼워서 좀 퍽퍽한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정말 새롭네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사각 피자의 비법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도우도 직접 만드는 셰프니 밀가루를 준비하고 생 이스트를 물에 풀어 밀가루와 반죽합니다. 약 40분 정도 반죽기에서 돌려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을 넣은 다음 또다시 반죽. 오일을 넣어요? 반죽에 어느 정도 찰기가 생기면 랩을 씌우고 상온에서 75분간 숙성합니다. 오, 밀폐. 그리고 정량대로 반죽을 소분, 동그랗게 빚은 후 저온 숙성기로 옮겨 24시간 동안 숙성합니다. 우와, 좀 커졌네요. 찐빵 같아요. 두 번에 걸쳐 숙성한 도우 반죽. 이번에는 버터를 바른 사각 팬으로 옮겨줍니다. 이제 이렇게 4시간 정도만 숙성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4시간을 더 숙성한다고요? 와. 아니, 숙성을 이렇게 3번이나 해주네요? 예, 이 정도 3번 정도 숙성을 해줘야지 저희가 원하는 부드러운 식감과 그 다음에 풍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3번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숙성을 하고 나니 한껏 부푼 반죽. 이제 오븐에 넣고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구워요? 350도씨에서 4분을 꼭 지켜야 한답니다. 갓 구워낸 도우 하루 먹어도 맛있겠죠? 그러게요. 버터를 발라 겉면은 바삭하고 세 번에 걸쳐 숙성해 속은 한껏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네요. 어때요? 진짜 부드러워 보이죠? 요것만 먹어도 맛있겠어요. 진짜.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핑을 올려볼까요? 크림치즈에 모짜렐라 치즈, 버터에 조린 양파, 양송이버섯, 파프리카와 페퍼로니, 그리고 게맛살까지! 게맛살까지요. 오븐에 구운 랍스타살을 얹고 마무리하면 바삭함이 살아있는 디트로이트식 랍스타 피자 완성입니다. 야오, 와우! 이건 맛없기가 힘들겠네요. 다 올라갔어요? 랍스타의 다양한 세상에. 토핑을 피자 한 판에서 즐길 수 있으니 너무 좋다. 와. 손님들은 대만족. 오. 이보다 행복할 순 없다. 아이고. 오승원 아나운서도 랍스터 피자 맛에 한번 빠져보실랍니까? 아, 그럼요. 달려갑니다. 피자 마니아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반대로 등극한 랍스터 피자. 인기 누리는 비결이 하나도 있던데요. 더 맛있는 거는 감자 토핑이 바삭하고 고소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 봄이라 밖에 꽃이 많이 펴있는데 감자가 피자 위에 꽃처럼 쫙 펴져 있는 것 같아서 먹을 때 기분도 좋습니다. 감자 꽃? 네, 바로 요 감자 토핑이 그렇게 맛있다는데요. 그 비법은 먼저 삶은 감자를 준비하고요. 채 곱게 내려줍니다. 우와, 이렇게. 거기에 버터와 생크림을 넣고 한번 섞어준 후 체더 치즈가루와 파슬리가루, 고추, 달걀 노른자를 순서대로 넣은 후 잘 섞이도록 버무려주세요. 이것만 따로 안 파나요? 셰프가 랍스터와 어울리는 토핑을 생각하다 클램 차우더라는 해산물 수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 감자 토핑. 이거 맛있겠네요. 어라?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 예. 그 바로 이걸 튀긴 게 넣으면 흩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냉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튀기고 있습니다. 얼렸다 튀기는 것이 포인트! 튀길 때도 그냥 튀기는 게 아니랍니다. 온도와 시간이 중요한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70도씨에서 2분간 튀겨주세요. 2분 후 튀김기에서 건져낸 감자 노릇노릇 잘 튀겨졌죠. 아, 다 집어먹겠다. 이거 토핑 추가해야 돼요. 이제 감자를 피자에 토핑으로 얹어주기만 하면 랍스터 피자 완성. 야, 저거 따로 팔아도 맛있겠다. 하면서도 고소한 감자 토핑. 달달하고 탱글한 랍스터가 어우러지면서 손님들에게는 맛의 신세계를 선사합니다. 이러니 화제 맛집이 될 수밖에요. 거기서 친한 애들 먹으면 피자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골로 올 것 같아요. 아, 이 네모난 피자라는 게 되게 독특하고 진짜 참 이색적이고 진짜 한번 자주 오고 싶네요. 진지하셔요.